467쪽, 6장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맹자 위, 대불승왈. 맹자께서 대불승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대불승은 인명인데요. 인명인데, 송나라, 신하, 이름이에요. 맹자께서 대불승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욕, 자지, 왕지, 선녀와. 그대는, 당신은 그대의 임금이 선해지길, 왕지선, 선해지기를 욕, 바라는가? 여는 의문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맹자께서 대불승이라는 사람한테 그 송나라 신하에게 묻기를, 말하기를, 자네의 왕이, 그 송나라 왕이 선해지기를 바라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명, 고, 자, 하리, 오자, 하리라 되죠. 내가 분명히 고자, 그대에게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대에게 말하겠노라, 하리라. 유초 대부어 차하니. 초나라 대부가 여기 있다고 이제 가정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초나라 대부가 있는데, 욕 기자지 제어야 컨대 그 아들이 욕 기자지 제어 그 아들이 제 나라의 말을 배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응? 제 나라 말을 하기를 원한 진된, 원할진된, 즉, 사제인 보좌와. 그렇다면은, 사제인, 제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겠는가? 이 소리예요. 제 나라, 초나라, 대부 아들이 초나라 말을 하겠죠. 근데 제 나라 말을 그 아들에게 가르치고 싶다고 한다면은, 제 나라 사람 스스로, 제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으로 삼아서 가르치게 하겠느냐 이 소리예요. 사제인 부좌와 부는 가르칠 부자예요. 저는 의문사로 쓴 거고요. 아니면은 사초인 부좌와 그럼 아니면은 초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겠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초나라 대부에게 당신 아들을 제 나라 말을 가르치고자 하는데 제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치겠느냐? 초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겠느냐? 이 소리죠. 당연한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불승이란 자가 대답한 거예요. 왈, 사, 제인, 보지입니다. 제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맹자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왈, 일 개인이 부지어든 중 초인이 휴지면 수 일달이 국이 돼야 나도 불가 득이 없느니라. 그 맹자께서 말씀하신 뭐라고 하냐면 한 대나라 사람이 한 제나라 사람이 그를 가르치거늘 중초인이 그 여러 초나라 사람이 휴지면 휴라고 하는 것은 그 떠들다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 제나라 사람이 가르치는데 그 곁에서 여러 초나라 사람이 떠든다면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수 일달이 구기제야라도 비록 날마다 회초리를 치면서 회초리 칠 달자요. 구기제야 그 제나라 말을 잘하기를 요구하더라도 이 소리요.
한 사람, 제나라 사람을 그럼 스승으로 삼아서 가르치게 하는데, 그 옆에 초나라 사람이 떠들게, 여러 초나라 사람이 떠들게 한다면은, 날마다 아주 소리치면서 대나라 말을 가르치려라도 있어야죠. 불가득이거니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제나라 말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죠. 불가득이거니와. 또 반대로 인의 치질 장학지 간 수년이면 그 아들을 데려다가 둔다는 거예요. 인의 치질. 어디에다 끌어다 둔다면, 어디에다 두냐면은 장학지간, 장학 사이에 수년간 둔다면. 장학은 지명인데, 제 나라 아주 그 거리 이름이, 제 나라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장학이라는 그 거리에 수년 동안 둔다고 하면은 그 아들을 데려다가 수일달이 구기초라도, 비록 날마다 종아리 치면서 구기초, 그 초나라 말을 하기를 구하더라도, 초나라 말을 하기를 구하더라도, 그래. 역불가득이리라. 또한, 그렇게 될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 나라 그 번화한 거리에다가 수년 동안 갖다 두면서 거기서 초나라 말을 회초리치면서 가르치더라도 그 말을 배울 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는 풍성이다. 의문사로 쓰일 땐 풍성이. 휴는 음이 휴다. 떠들 휴자죠. 대불승은 송신야라. 송나라 신하이다. 대불승은 송나라 신하이다. 제언은 제인 어야라. 제언은 제 나라 사람들의 말이다. 부는 교야라. 부는 가르침이다. 휴는 헌야라. 헌도 떠들 헌자요. 휴는 떠드는 것이다. 제는 제어야라. 제는 제 나라 말이다. 장학은 제 가리명야라. 제 나라 거리 마을의 이름이다. 장학은. 초는 초어야라. 초는 초나라 말이다. 차는 선설 비의 표지야라. 이것은 먼저 비유를 설해서 그를 깨우치신 것이다.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 대불승을 깨우치려고 이런 말을 하신 거라네요. 또 원문 보죠. 또 맹자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위 설거주를 선사라 하야 사지거 왕소 하나니 그대는 위 설거주도 임명이에요 임명 그 설거주란 사람을 위 선사 아주 훌륭한 선비라고 이컬어서 선비란 훌륭한 선비라고 말해가지고 사지 거 왕소 하나님 그로하여금 왕의 처소에 거처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니까 왕을 가서 잘 모시도록 이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어 왕소자 장유 비존이 개 설거주야면 제어 왕소자 그 왕의 처소에 있는 자들이 왕의 처소에서 그 왕을 모시는 자들
그들이 장유 비조니, 그 어른과 젊은이와, 그 다음에 그 지위가 낮고 높은 자들. 그러니까 그 왕의 처소에서 모시는 여러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장유 비조니, 계설거주하면, 모두 설거주와 같다면, 설거주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이 소리죠. 왕수여위 불선이며, 왕이 누구 숫자요? 누구와 더불어서 불선을 할 것이니, 선하지 않은 짓을 누구와 더불어 하겠냐 이거예요. 전부 다그 장유 비전이 모두 설거지와 같이 훌륭한 사람으로 하여금 왕의 처소에서 그 왕을 모시게 한다면 그 왕이 누구와 더불어 불선한 짓을 하겠느냐 이 소리예요. 또 제왕소자 장유 비전이 계비 설거지하면 이번엔 즉안 돼요. 왕의 처소에 있는 자들이, 제 왕소자, 왕의 처소에 있는 자, 장유 그 비존들이 모두 설거주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훌륭한 선비가 아닌 소윤배들이라면 이 소리예요. 그러면 왕수 여위 선일. 왕이 누구와 더불어서 선을 하겠는가? 전부 다그 불선한 자들만 왕의 거처에 있다면은 왕이 누구와 더불어서 선한 행동을 할수 있겠느냐 있어요. 일설거주 도교 송왕의 하리. 한 사람의 그 설거주가 한 명의 설거주가 홀로 그 송왕에 대해서 어찌 할수 있겠느냐 이 소리. 그 여러 사람이 다 선하면 좋은데 한 사람 그어이 훌륭하다고 그래서 그한 사람이 가 있는다 그래서 그 송나라 왕에게 혼자 어떻게 그 선한 행동을 잘 하게 할수 있겠느냐 반어법으로 쓴 거죠. 거주는 역송신이라. 설거주도 또한 송나라 신하이다. 소인 중이 군자 덕이면 소인이 많고 소인 중 소인이 많고 군자 덕이면 군자가 혼자이면 무위 성 정지 공인이라. 무위 뭐할수 없다는 거예요? 이룰 수 없다. 무위성. 무엇을 이루었느냐? 정군지공, 임금을 정 바르게 하는 그 공을 임금을 바르게 바로 잡는 그 공을 무위성 이룰 수가 없는 것. 그것을 언 말하는 것이다. 세주 보죠. 남원장씨 말하기를, 남원장씨 왈, 남원장씨 말하기를. 중 군자지 간에 여러 군자의 사이에 중 군자지 간에 여러 군자들 사이에 치일 소인이라도 한 사람의 소인을 두더라도 여러 군자가 있는데 소인이 한 사람 있더라도 유족이 폐주의 폐류언이와 오히려 좋기 유족, 오히려 좋게 써, 폐주, 그, 주군을 가리우고, 이 폐류 언니와 그 유들을, 그 부류들을 물리치거나, 그한 사람의 소인이 있더라도, 그 인군의 앞을 가리고, 그 여러 부류들을 폐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거니와 일군자의 우중
소인이면 한 군자가 있어가지고 우중소인 여러 소인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 소인들 가운데 군자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불릉 안기 신이연을 또한 능히 그 자기의 몸도 편안하게 할수 없거늘 그 군자가 여러 소인 가운데에 이 둘러싸여 있으면은 그 몸이 편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정군의 하오 그 인군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해서 여정군의 하오 격군지 이미 인군을 바로잡는 그 소임이 격군지 이미 유맹자, 맹자에게 있더라도 이 대불승 불능 지연을 그 대불승이 송나라 신하인 대불승이 불능지 알 수가 없거늘 그 맹자께서 인군을 바로잡겠다 하는 그러한 그의 소임을 갖고 있는 것을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불승이 능히 알 수가 없거늘 타상 하망 언 이리 그에게 오히려 타상 그에게 오히려 무엇을 바라겠는지 하망언 이리 그 맹자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대불승에게 뭘더 바랄 수 있겠느냐 그래요. 경원보시 말하기를 고지 대신에 옛날 큰 신하 가운데에 욕정 기군자가 그 인군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자가 욕정 기군자가 기특 취판어 일인 이제야 어찌 다만 단지 어찌 특히 취판 어 일인 이제야 어찌 한 사람만을 분별해서 취하겠느냐 이 소리. 그러니까 옛날에 대신들이 그 인군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데 그 여러 신하들이 있어도 그 어려운데 어떻게 한 사람을 취해서 그거를 하려고 하겠느냐 이 소리. 어찌 한 사람만 분별하려고 하겠느냐 이 소리. 필야 반드시 병축 방구 광취 하야 반드시 겸하여 거두어서 겸하여 거두고 아울러 쌓아가지고 곁에서 구하기를 널리 취해서 방구 방치하야 사충현지 사로 그 충성스럽고 그 어진 선비들로 하여금 사충현지 사로 필지부 조하야. 그 조정에 다 보이게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들을 그 조정에 그 충현지사들을 모두 다 조정에 모이게 해가지고, 제군지 좌우 전우자가 그 인군의 좌우 전우에 있는
자가 인군을 전우좌우에서 보필하는 자들이 이 소리죠. 무비 병인 단사 연후 에야. 무비 뭐뭐 아님이 없다는 거죠. 그 인군을 전우좌우에서 보필하는 자들이 정인 단사, 바른, 아주 바른 사람, 그리고 아주 단정한 선비가 아님이 없는 구레야. 모두가 다 바르고 단정한 선비인 연후에야, 이 소리죠. 가히 훈도 점염이 변화 기질. 그래야 가히 몸할수 있다는 거예요. 훈도. 임금을 잘 이끌고 차츰 물들여서 그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 기 덕성하니 그 덕성을 성취할 수 있으니 그 임금을 보필하는 그 신하들이 전우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른 사람 단정한 선비가 있어야 그 임군을 바르게 잘그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기질이 좋지 않은 점이 있으면 그 기질을 변화시켜 가지고 그 덕성을 다 성취시킬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시기 독욕 추사 부공이 이대리. 이것이 어찌 시기 이것이 어찌 다만 추사 부공 이 제약 이것이 어찌 다만 그 일을 쫓아가지고 공을 이루는 데 나아갈 뿐이겠느냐. 운봉호시 말하기를 차편 언 송사자 성장이니 이 편에서 이 등봉 하편에서 언송사자 3장, 송나라 이를 언급한 것이, 말한 것이 3장이라는 거야. 세 군데 장에서 그 송나라 이를 언급했다는 거죠. 그러니, 정, 포통, 간이라. 바로 통해서 보아야 좋을 것이다. 송나라 이를 언급한 그, 세 개의 장을 통해서 봐야 좋을 것이다. 전장의 위 송불행 왕정하고 앞장에서는 송나라가 왕정을 행하지 않음을 말하였고 불행왕정 앞장은 이제 5장이죠. 그 앞장에서 송나라가 그 왕정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말했고, 후장에 불농 11 거 반시지 정에 견득실 불농 존 왕정하고, 이 후장은 우리가 앞으로 읽을, 요 다음 장, 8장을 얘기해요. 그 8장에 보면은, 불농 10일, 거 관시지정. 그 10분의 1에 세금을 내는 게 10일이죠. 그 10일을, 그 11조의 그 세금을, 그 제도를 시행해서, 거관시지정 그 관시의 그 세금을 시장을 통하는 그 관문에 내는 그어정 세금을 얘기하죠. 조세. 그것을 행하지 못한 것.
그래서 견득실 불능 존왕정. 사실 그 왕정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것. 그것을 후장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세 제도를 왕조 정치에 행할 수 있는 조세 제도를 잘 행하지 못한 점, 그것을 이야기했고, 8장에는 4장에 2장에서 지금 이 6장에서는 언 소인 중이 군자도, 소인이 많은데 군자가 홀로 있어서 견 동지 소이 불능행 왕정이라. 이것을 보면은 동나라가 그 왕도 정치를 행할 수 없는 까닭을 볼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송나라가 왕조 정치를 행하는 이유들이 이세 가지 이유들을 각 장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7장 보죠. 공손추 문할 불견 제후 하이 있고, 공손추가 또 맹자께 여쭌 거예요. 제후를 만나지 않는 것, 불견 제후, 하이 있고, 무슨 뜻입니까? 제후를 만나지 않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래.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맹자왈, 고자의 불이 신하여는 불견하더니라. 옛날에 신하가 되지 않으면, 신하가 되지 않았으면, 불견하더니라. 그 인군을 보지 않더라. 신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군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이신은 의미사어 기국자야라. 여기서 불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미사어 기국자, 그 나라에 아직 벼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벼슬하지 않은 것,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불이신. 신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군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 불견 제후지 우야라. 이것이 제후를 만나지 않은 뜻이다. 반갑목은 유언이 피지하고 선류는 폐문이 불납하니 반갑목 사람 이름이에요. 위나라 문후 때 사람이라고 여기 있죠. 그 단감목이라고 하는 자는 유언이 피하고 담을 넘어서 도망갔고, 담을 넘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선류는 선류 인명이죠. 선류라고 하는 자는 폐문이 불납하니 문을 닫아 걸고 들이지 않겠으니, 들일 납자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계 이심 아니, 이는 모두 너무 심하니, 시계 이심 아니, 이는 모두 너무 심한 것이니 박 이어든 박절 하다의 그런 뜻이죠. 그 박절하면은, 박절하면 그 뭐가 박절하냐면은 그 만나려고 하는 그이 정성이 아주 박절하다면 이소래요. 사가이 견은이라. 만나볼 수 있는 것이다. 가이 만나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단감목과 그 설유라는 자가
그 자기를 만나러 이 인군이 오더라도 만나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을 넘어 도망가고 문을 닫아 걸고 들리질 않았다는 거죠. 단감목은 위나라 문우대의 사람이요. 선류는 노목공대의 사람이다. 노나라 목공대의 사람이다. 문후와 옥공이, 그 위나라 문후와 노나라 목공이 욕견 차이인 이두 사람을 만나보려고 했어. 단감목과 위문얼은 단감목을 만나려 했고, 그 다음에 노나라 목공은 이 선류를 만나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인 불공 견제한 그두 사람이 그 만나주지 않은 이유를 불공, 그 만나보는 것을 불공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공 견제한 그 만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으니 계비위 신야 모두 신하가 되지 않았을 때다. 모두 신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래서 두 사람이 내가 신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왜 인군을 만나느냐. 그래서 단감목은 담을 넘어 도망해서 피하고 선류는 문을 닫아보고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인군들이 왔는데도. 이심은 과심야가. 이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심한 것이다. 지나치과. 박은 박이오든 할때이 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위구견지절야라. 보고자함을 구함이 아주 간절한 것. 구견지절. 그 만나보려고 하는 것, 구견. 그것이 아주 절박한 것, 간절한 것을 말한다. 그렇게 절박하게 보기를 원한다면 볼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들은 너무 심했다 이런 평을 한 거예요, 지금. 경원 보시 말하기를 하 오당 수이 우랑 견 북군이다. 선비는 고당 아주 그, 당연하다는 거예요. 굳고 당연할 땅. 아주 매우 당연하다는 거죠. 수의, 의의를 지켜서, 이 불안견 국군, 그 나라의 인군을 가서 만나보지 않는 것. 그것을 아주 매우 당연하게 여긴다. 당연히 의의를 지켜서 내가 왜 인군을 보러 가냐 이거죠. 보러 가지 않는 것이 아주 아주 그걸 굳게 아주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 이군 굴기견이면 그두 인군이 두 인군이 자기를 굽혀서 고기를 구웠다는 거죠. 그렇죠. 인군이 이자 선비들이 사는 곳까지 가서 만나보길 구한 거니까 이군이 자기를 굽혀서 고기를 구했다면은 의성 별. 그 뜻이 이미 아주 정성이 정성스럽고 간절한 뜻. 그 뜻이 아주 정성스럽고 간절한 것이니 인군이 자기 몸을 굽혀서 그 선비를 사는 곳까지 찾아갔으니까 그 뜻이 아주 정성스럽고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현처사라도 성현이 이러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성현처차라도, 필장
출견이라. 반드시 장차 나와서 만날 것이래. 금고 절지 여차면. 지금 거절하는 것이 이와 같다면, 금거절지 여차면, 즉, 과심이 비의의이니라. 이거는 지나치게 심해서 의의가 아닌 것이다. 그 단감목과 그 설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성현이 이런 경우에 처해 들어도 나가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치게 심해서 의의라고 할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논어에 나오는, 그 내용을 지금 또 이제 맹자께서 얘기해요. 양화 욕현 공자이 오 무례하야. 양화는 그, 이, 계시, 그, 노나라 사만가의 그, 가신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 가신 처지에서 그 노나라를 아주, 전횡해가지고, 이 노나라 임금자를 취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옆에 진나라로, 도망가는, 그런 이제 무례한 자죠. 이 양화라는 자가 욕현 공자가 와서 자기를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욕현 공자. 공자가 찾아와서 자기를 보이는 것. 그것을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당시, 높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공자를 찾아갈 수는 없고, 공자로 하여금 자기를 찾아와서 뵈게. 그렇게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 무례하야. 또, 그러면서 예가 없는 것은 또 싫어했다는 거예요. 오 무례. 예가 없게, 공자가 찾아와서 나를 좀, 뵙게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근데 그걸 예를 갖춰서 좀 하고 싶다는 거죠. 무례하게 그것을, 하는, 무례하다고 비난 듣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례하게 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법에 보면 대부 유사어 사 얻은 대부가 그 선비에게 선물을 뭔가를 보낸다는 거예요. 물건을 하사한다는 거죠. 하사함이 있거든, 있으면은 부득 부어 기가면 만일 그 자기 집에서 받지를 못하면 직접 그 대부가 하사하는 이 물건을 자기가 직접 집에서 자기가 있어서 그걸 받지 못하면, 즉, 왕배 기문 일세. 가서 그 문에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건 직접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낸 대부의 집에 가서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런 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화가 그걸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양화 감 공자지 무야하야. 양화가 감은 엿볼 감자예요. 그 공자지 뭐 공자가 없는 틈을 엿봐가지고 공자가 집에 없을 때를 엿봐서 양화 감 공자지 무야하야. 그래서 이괴 공자 존한대. 그 없을 때를 엿봐가지고 공자에게 삶은 돼지, 증돈, 삶은 그 돼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을 때 공자가 자기가 없을 때 그걸 받았으니까 그 예법에 따라서 그 양화의 집에 가서 그것을 예를 표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일을 만나러 오겠지 양화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또 공자께서도 공자 역감기무야 아니야. 공자께서도 그 양화가 그러한 이 꾀를 낸 것을 알고 역시 그가 없을 때를 엿보아 가지고 역감기무야 그가 없을 때를 엿보아서 그래서 이왕 배지하시니 가서 절하시니 그 양화가 없을 때 가서 예를 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시하야 이때를 당해서 양화 선이면 양화가 만약에 먼저 했다면 그 예를 먼저 베풀었다면 이슬래요. 기득불견 이시리요. 어찌 그 만나 보지 않으셨겠느냐 이슬래요. 양화가 예법대로 했으면은 그가 물론 그 전행한 가신이라서 공자가 가서 이 보고 싶지 않지만은 그가 제대로 올바르게 예를 표했다면은 어찌 만나보지 않으셨겠느냐 이 소리. 욕현지현은 여기 양화 욕현맹자 이렇게 돼 있죠. 욕현의 그 현은 음이현이다는 거예요. 음이현. 오는 거성이다. 오는 거성이다. 그다음에 감은 음이감이다. 차는 우인 공자지사야. 이것은 또 공자의 일을 인용해서 우인 공자지사야. 공자의 일을 인용해서 이명 박연지 전야라. 그볼수 있는 그 예절 절도를 밝힌 것이다. 욕현 공자는 공자가 자기를 뵙기를 원했다는 것. 욕현 공자는 욕소 공자 내 견기야라. 공자를 불러서 내 견기 와서 자기를 오게 하고자 한 것이다. 공자를 자기에게 오게 해서 자기가 만나보게 이렇게 하고자 한 것이라는 거죠. 오무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왜 인이 기위 무례하라. 인이 기 남들이 사람들이 나를 무례하다고 여기는 거. 무례하다고 여기는 거.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왜? 꺼린 것이다. 수어 기간은 그 집에서 받는다. 보낸 물건을 자기 집에서 받아야 된다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대사인 대수어 기가야라. 사는 거성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심부름할 사자요. 심부름하는 사람을 대해서 심부름을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대해서 대수어 기가야라. 그 집에서 절을 하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법이 되는 거죠. 기문은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지 문이다. 대부의 문을 말한다. 감은 귀하라. 감은 엿보는 것이다. 양화오 노의 위 대부요. 양화는 그 당시 위나라 대부였고 공자 위 사라. 공자는
선비였다. 고로 이 자물로, 그래서 이 물건을 가지고 급기 부재히 대지하야. 그가 없을 때에 미쳐서 그것을 보내서 그 삶은 돼지를 보내가지고 욕기 네배히 견지하라. 그가 와서 절하고 보게 하고자 한 것이라는 거야. 그 예법에 따라서 자기가 못 받았으면 그 집에 와서 예를 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자가 자기한테 와서 절하고 자기를 만나보게 하고자 한 것인 거죠. 선은, 여기서 아까 선이면 이 소리죠. 선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 위 선례 가례 야라. 그 먼저 와서 예를 가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와서 예를 표하고 만나기를 구했다면은 공자께서 굳이 만나지 않으실 이유가 없으셨을 텐데 그 없는 틈을 따서 약삭빠르게 그이 돼지를 보내고 공자로 하여금 자기한테 와서 뵙게 하는 예를 올바른 예를 행하지 않았고 그러한 편법을 썼기 때문에 만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와서 예를 행했더라면은 공자가 왜안 만나지 않으셨겠냐 이거죠. 돼지 보죠. 경원보시 말하기를 양화 욕견 공자 이 양화 욕현 공자 이 물, 오 물에. 이건 이제 원문에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위 소이라도 병리 불가 지니라. 비록 소인 배일지라도 병리는 떳떳하게 잡은 우리의 본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천명. 하늘이 누구나 다이 떳떳한 우리의 본성을 주셨다는 거죠. 소인이라도 이 본성이 불가진, 없을 수, 끊어질 수는 없는 것이네. 끊어진 자요. 없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양화가 선내 가래어 기면. 양화가 이미 먼저 와서 나에게 예를 가했다면, 기오득 이 불답지기요. 내가 어찌 그에 답하지 않겠느냐? 연이나 그러나 화지의즉 그 양화의 뜻인즉, 비성이라. 그 정성스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진실한 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로, 그래서 단 왕답 기대하고, 다만 가서 그 예로서 답하고, 그가 없을 때 가서 답하고, 이 소리죠. 불욕 전 기인, 그 사람을 보고자 하지 않았으니, 불욕 전 기인하니, 시역 불설지 교회하라. 이 또한 불설지 교회하라. 불설지교, 발가워하지 않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불설지교. 상대에게
내가 그것을 이 좋지 않게 여긴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해줌으로 해서 상대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 불설지교예요. 불설지교. 발가워하지 않는 것 가르치는 발가워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 그걸 이야기해요. 맹자가 그런 것을 많이 했죠. 나중에 고자하 16장에서도 나오는데, 교역 다술의라 가르침에는 여러 가지 방술이 있다. 그래서, 내가 불설지교, 내가 불설지교해, 내가 달가워하지 않는 그 가르침도 이것도 또한 하나의 가르침이다 하는 말을 맹자해요. 그래서 이제 맹자가 공자의 양화에 대한 그러한 이제 대응하는 내용을 이제 이걸 불설지 교회라고 다시 얘기한 거예요. 천지지시여 만물자 기유 차특 대리요. 그 천지지시여 천지의 시여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만물 천지가 만물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천지지시여 만물자가 천지가 만물에 베풀어 주는 것이 기유 차특 대리요. 어찌 어긋남이 있겠느냐? 어찌 어긋남이 있겠느냐? 신한진시 말하기를 왕답 기례는 예야요. 가서 그 예에 답한 것. 공자께서 가서 나아가 없지만은 그 증돈을 받은 것에 대한 예에 답한 것. 그것은 예야요. 왕답 기례는 예예요. 불협 견기인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고자 한 것은 의이다. 그 양화를 없을 때 가서 만나보지 않은 것. 그것은 의이다. 그래서 예와 공자는 예와 의를 지킨 것이다. 이런 말이야. 이 양화편 논어 양화편에 보면은 이 내용인데 예, 보여요. 이게 논어 17편 양화편에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양화 욕현 공자를 공자 불견하신데 귀 공자 돈이언을 공자 시기 무야이 왕 배지러시니 우저도 하시다. 양화가, 공자가 와서 자기를 뵙게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공자께서 만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양화가 공자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자가 만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 공자 돈이언을 그 공자께 그 삶은 돼지를 귀는 선물하는 거예요. 그 보내거늘 그래요. 보내거늘 공자께서 시기 무야이 왕 배지러시니 공자께서 그가 없을 때를 시기 무 그가 없을 때를 와서 가서 절 하셨다는 거예요. 왕 배지러니. 그리고 우저도 하시다. 그 없을 때 가서 예를 표했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이 양화를 길에서 만난 거예요. 길에서 그러니까 그 양화가 뭐라고 하냐면은 위 공자왈 내하라.
길에서 이제 그 자기 집에 예를 펴고 오는 공자를 만나고 나서 아, 이리 오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여 이런 꼴이라 내가 그대와 말을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왈 양화 얘기하는 거예요. 회기보이 미기방이 가위 이모아. 회기보 그 보배를 품고서 미기방 이 나라가 그 어지러운 거 어지럽게 두는 거 그것이 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그이 공자께서 그 왕조 정치에 그 이상을 갖고 있었는데 나라가 이렇게 혼미한 것을 그냥 버려두는 거 이걸 인하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공자에서 그러니까 공자께서 왈 불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인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또 물은 거예요. 호 종사이 극실시 가위 지호와 그 종사하기를 좋아하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면서 극실시 자주 극자예요. 자주 때를 잃어버리는 거. 그 일할 만할 때를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지혜롭다고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왈 불가하다. 지혜롭다고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자가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월이 서이라 세불 아연이라 그 해와 달이 간다는 거예요. 세월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불하여 나와 더불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월이 가기 때문에 세월은 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공자께서 왈 낫다 그렇습니다. 오장 사이오리라 내가 장차 벼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양화는 공자가 그 노나라의 신망을 얻고 있고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밑에 와서 신하로 좀 일했으면 이제 하는 뜻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공자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 못한 척 하면서 그것도 긍정하면서 나도 장차 언젠가는 벼슬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말한 거예요. 이제 그 논어 양화편 제첫 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맹자가 다시 인용을 해서 지금 이제 그 만나는 돌이 예법에 대해서 성인과 통치자 사이에 그것을 이제 분간해서 예로 따진 거죠. 그다음 보죠. 등자왈, 등자왈, 협견첨소에, 협견첨소, 아첨할첨자죠. 협견첨소, 병우하휴라 하니, 하며. 증자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협이라는 것은, 올릴 협자, 올리다. 올리다. 협견이란 어깨를 올리는 거예요. 어깨를 이렇게 뭔가 겸연쩍은 듯이 어깨를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첨소, 아첨하면서 웃는 것이에요. 그 어깨를 그 올리고 아첨하면서 웃는 것이 병우 하유라 하며 병이란 것은 수고롭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무엇보다 수고로우냐면은 하휴 여름에 휴자는 밭두둑 휴자예요. 아주 여름 땡볕에 떨어지는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수고로우며. 그러니까 그 남에게 자기가 이 뭔가 좀 겸연쩍어 하면서 그 아첨하고 미소 짓는 그것이 그 땡볕에 나가서 밭일하는 것보다 더 수고롭다는 거예요. 존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또 자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로와의 미동이 오늘 관기세컨대 난난연이라. 자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동이어는 그 뜻이 같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뜻이 같지 않은데 언 말한다는. 이 속으로 뜻이 그 사람과 같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 사람 말에 억지로 동조하고 이러는 것을 지금 이제 미동의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미동의언을 같지 않은데 그 말하는 것을 관기 세컨대, 그 얼굴빛을 보건대, 얼굴빛을 보건대, 난난연이라. 난난은 그이 부끄러울 난자예요. 부끄럽다. 그 얼굴이 부끄러워서 붉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뜻이 같지 않은데 억지로 영 앞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 자는 그 얼굴빛을 보면은 아주 그 얼굴빛이 무한해서 붉어진다 이 소리. 자로와의 미동이 오늘 관기색컨대 난난연이라. 그게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뜻이 같지 않은데 억지로 그영 앞에서 말하는 것을 그 얼굴빛을 보면은 그 얼굴빛이 무한해서 붉어진다. 자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지 도지야라니. 이 말미암을 유자는 자로의 이름이에요. 내가 이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응? 내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런 인간 소인배의 이런 행동들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비유지 소지야라하니 유시 관지컨대 이로 말미암아서 본다면 이 소리요. 이로 말미암아서 관찰한다면 군자지 소양을 가지 이응이라. 군자의 기른 바를, 군자가 이 기르는 바를, 군자가 수행하는 바를 가지 이응이라. 알수 있는 것이다. 알수 있다는. 이를 보면은 군자가 그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 소인배의 행동을 어떻게 보는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협은 허업의 반절이다. 허업의 반절이다. 그다음에 나는 노간 반절이다. 나는 노간의 반절. 협견은 송체요. 협견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숭그리는 것이요. 몸을 이렇게 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협견은 몸을 올리는 것이요. 첨손은 무엇이냐면은 강손이 억지로 웃는 것이니. 억지로 웃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첨해서 억지로 웃는 모습을 첨소라고 했다. 그러니 개 소인 측미지 해야라. 모두 소인이 기울이고 그다음에 아첨하는 태도이다. 병은 노야라. 병은 수고로운 것이다. 병은 수고로움이다. 하휴는 하월 치휴지 이냐니 그 여름에 밭두둑 일을 하는 사람이니 밭이랑을 다스리는 밭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언 위차자 기노 과오 하휴지 이냐라. 이것은 뭘 말한 것이냐면은
위차자, 이러한 짓을 하는 자, 이러한 소인배의 아첨을 하는 자들은 그 수고로움이 기로, 그 수고로움이 과어하휴지이냐라. 그 여름에 밭일하는 사람보다 지나치다는 것, 더하다는 것, 그것을 언 말하는 것이다. 미동이 언은, 미동이 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 비합이 강 여지 언야라.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남과 더불어 미합, 그 뜻이 합하지 않았는데 강 여지 언, 억지로 그와 더불어서 말하는 것을 말한다. 뜻이 같지 않은데 억지로 그 동조하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참이 면적지 뭐야라. 난난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워서 그 얼굴이 빨개지는 모양이다. 얼굴이 붉어지는 모양. 유는 자로지 명이다. 이 말미암을 유자는 자로의 이름이다. 이것은 언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 비기소지는 심 오지지 사야라.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매우 그를 미워하는 말이다. 매우 그러한 소인배들을 미워하는 말입니다. 맹자 언 유차 이언 관지면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무 말을 가지고 보면 유차 이언 관지면 이두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이소요. 즉 이자지 소양을 그두 사람의 기름발을 이자는 증자와 자로를 얘기하는 거죠. 증자, 자로 이두 분의 그 기름발을 가지니 알수 있으니 알수 있으니 필불금 반드시 그 즐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뭘 즐겨하지 않았냐면은 불사 비례지지 첩 왕견지 아니라. 불사 기례지지. 그 예가 지극함을 불사 기다리지 않고. 그 예가 지극히 행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첩 왕견지야. 문득 가서 만나보는 거. 아무리 인군이라도 그 예를 다 하는 다해서 자기한테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문득 찾아가서 보는 것, 그것을 즐겨하지 않았다는, 즐겨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알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남원장씨 말하기를, 남원장씨 말하기를, 약 불당 왕견이면, 만약에 불당 왕견, 마땅히 가서 보지 않아야 하는데, 불당 왕견. 그런데 이 왕견 가서 본다면, 마땅히 가서 보지 않아야 하는데, 가서 본다면, 있어요. 시구천 이 구합 이. 이는 구천, 구차하고 천박하게 합하기를 구한 것이니. 그러니 여 협견 첨소와 그 아까 어깨를 솟구치고 어깨를 올리고 그 아첨하면서 미소 짓는 것과 또 미동이 언자 그 뜻은 같지 않은데 억지로 말하는 자와 하이일이오 무엇이 다르겠느냐? 무엇이 다르겠느냐? 경원보시 말하기를
경원 보씨 말하기를, 증자는 중후 독실이라. 중후하고 독실했다. 네? 증자께서는 아주 그, 행동이 중후하시고 독실하셨다. 고로, 그래서 시소인 측미지해하고. 그래서 소인들이 그 기울이고 아첨하는 태도를 보고, 여병우 하유지 인 가야. 그 여름에 일하는 사람보다 더 수고롭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겨서 이 인지 하시고 깊이 그를 그 불쌍히 보시고, 또 자로는 강룡 과결이라, 자로는 아주 용감하고 결단력에 과감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로 이 미동이 언하야, 난난 색자를 위 비기 오지라 하야 심 오지라. 그 자로는 그 자기의 뜻이 합하지 않는데 미동이온 그것을 억지로 말하면서 그 얼굴빛이 그 붉어지는 자들을 위비기 소지,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 자들을 내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해서 심 오지, 아주 매우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자 도수 여차는 그 증자와 자로 두 분의 그 지킨 바가 이와 같은 것은, 여차는 이와 같은 것은 수각 인기 자질이나 비록 각기 그 자질에 인한 것이지만, 이 소리예요. 그 증자, 중후 독실한 증자와 그다음에 이 강룡 과결한 그 자로의 그 자질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이 소리예요. 그러나 면이나 역시 학력 도취하라. 또한 이것은 그 배운 힘이 배운 힘이 취하는 성취한 아니다. 이 공자께 이 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러한 이 몸가짐과 행동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질에 인한 바도 있지만 이것은 배움의 힘이 되는 거예요. 다 읽었습니다. 좀 많이 남았네요.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